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의장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진표 의원과의 경선에서 합의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유리한 고지인데 아직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또 이상민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도 부의장에 거론되고 있어서 충청 정치력이 강화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여당 몫인 국회의장을 놓고 합의 추대론이 급부상했습니다.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은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데 경선 상대였던 5선의 김진표 의원과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의원은 일단 후보 등록을 보류하고 내일 오전까지 당내 의견을 듣기로 한 상태로 김진표 의원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의 최다선이 맞는다는 게 관례인 만큼 박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김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의 지배적이어서 박병석 의원의 힘이 실립니다. 김진표 의원이 경제국회의장을 주장하지만 박병석 의원은 총선 지휘를 맡아 대전 석권의 성과를 끌어낸 충청권 대표주자로 지역 안배도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박 의원은 세 번째 의장 도전인데 의장이 되면 지난 2012년 강창의 의장에 이어 충청권에서 역대 두 번째 의장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작용을 한다면 첫 단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선이고 또 지역적 배려도 있고 부의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병석 의원 쪽으로 추대되는 것이 5선의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은 부의장 경선에 나설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으로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부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지만 출신은 공주입니다. 야당 몫인 통합당 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5선의 공주부여 청양 정진석 의원의 합의 추대가 거론됩니다. 21대 국회 의장단 첫 후보군에 충청권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충청의 정치력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